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속초 여행 중 꼭 가봐야 할 7곳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속초 하면 설악산 울산바위를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은 비선대 코스가 제일이고요. 일반 관광객은 설악산 소공원까지 오셔가지고 권금성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많이들 타시죠. 다음은 동해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볼 수 있는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연금정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 검은고 소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속초 시민들의 휴식처인 청초 호수공원입니다. 동해바다의 싱싱한 해산물이 많은 동명항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닭강정으로 유명한 속초중앙시장입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명소는 울산바위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는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산바위 유래는 세 가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위가 늘어져 펼쳐진 모습이 울타리와 같이 생겼다는 데에서 유래되어 울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위가 본래 영남지방의 울산에 있던 바위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위를 통과하는 바람소리가 마치 우는 소리처럼 들려 우는 산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화하면서 울산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선대의 아름다운 단풍길 영상입니다. 비선대는 설악산 천불일동 계곡에 있는 커다란 암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비선대는 마고성이라는 신선이 머물다 흘러 승천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선대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악산 단풍 모두 아름답지만 천불동 계곡 비선대 단풍 정말 아름답습니다. 맑은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단풍을 보니까 멍 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선대 단풍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설악산 소공원 영상입니다. 설악산 소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로 대인 4,500원, 소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굳이 설악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산책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시흥사 입구에 방문객을 압도하는 철로 만든 부처님입니다. 계곡물 소리에 탁한 정신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수학여행 때 많이 왔던 흔들바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석굴 암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사찰 시흥사입니다. 이상으로 설악산 소공원에 대한 안내는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밤의 파도 소리도 듣고 아름다운 산책도 듣고
기분 좋은 밤을 보낼 수 있는 속초 해변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가끔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일의 충전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속초 등대 전망대와 연금정 그리고 동명항 주변 영상입니다. 연금정이란 명칭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검은고 소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속초 등대 전망대 동명항 연금정은 주변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속초 등대 전망대입니다. 속초 등대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동명항 전경입니다. 네, 이곳은 그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는 동명항 전경입니다. 이번에는 속초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인 청초 호수입니다. 일몰과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연인과 함께 걸으면 사랑이 더 커질 것 같은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추천 여행 장소 속초 중앙시장입니다. 그 유명한 만석 닭강정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막걸리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이상으로 속초 여행 중 꼭 가봐야 할 장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